세계 가든 27번째 수업입니다. I'm Deacon. 나는 Deacon이다. I am의 주인말이죠. 난 Deacon이야. And 그리고 너는 must. must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뭐뭐에 야만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같은 말로 have to가 있습니다. have to도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적기 때문에 is나 are를 적지 못하고 원형인 be를 적었습니다. 너는 임에 틀림없어, Miss Mary. 메리 아가씨임에 틀림없구나. I've인데요. 이 I've의 이 be 발음도 거의 소리를 안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브링 가져오다죠. 나는 가져왔다. 이 단어는 보통 bought, 사다의 과거형 과거분사죠. 그 단어하고 많이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bring은 r이 들어있죠. 이 r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사다에는 r이 없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분사 앞에 have가 붙으면 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사서 지금 여기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만약 brought만 쓰게 되면 전에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가져와서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have까지 넣어서 쓴 겁니다. 가져왔어. 사람 나고 물건 나오네요. 뭐뭐에게 뭐뭇을, 너에게 스페이드, 삽과, and the seeds, seeds, seed를. He spoke, speak, spoke, spoken. 스포크 말했습니다. 이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특히 way 앞에 이는 무조건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easy, easy는 쉬운인데요. 쉬우면 되게 편하죠. 그래서 편한이라고도 합니다. friendly, 친근한.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메리는 like, 좋아했습니다. 그를. 자, 말이 좀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ike를 무조건 좋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이 앞뒤 정황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like는 마음에 들어하다, 마음에 들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at once, 즉시, 바로. 에제트 세 가지 로서다 때문에 때입니다. 그들이 look 보다 ing 때두 가지 거다고 있는 중에서 뭐뭐 하고 있는 뭐이었다 보고 있었을 때 보다 뒤에 쓴 작은 점입니다. 그래서 뭐뭐을 이라고 해석합니다. The seed, 씨앗 packet, 꾸러미 씨앗 꾸러미를 together 함께 보고 있었을 때 The Robin 울새가 합 통통 뛰었습니다. 동사 뒤에 오는 계속을 나타냅니다. To one more로 a branch 큰 가지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떤 가지요? 가까운 가까이 이런 말들은 어떤 말 앞에 붙으면 으란 말이 붙죠. 그들의 가까이 있던 큰 가지 쪽으로. Deacon listened. Listen 귀를 기울이다. care 조심. careful 조심스러운. carefully 조심스럽게.
to 무엇무엇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Robin's 라빈의 울새 song 노래. He's saying, is, say 말하다. ing 두 가지 겉 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 그는 말하고 있다. 뒤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절 쓰면 좋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절 뺐습니다. He is your 너의 friend. 그가 너의 친구래. He told, tell, told, told. 말하다 중에서 뒤에 사람이 나왔을 때 뭐뭐에게가 저절로 붙는 단어입니다. 그는 말했다. 메리에게. Really? 진짜로? I am pleased. Pleased. 기쁜. Please에서 나왔습니다. Please가 제발 뭐 그런 뜻보다는 기쁘게 하다가 원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다. Make happy. 거기에 과거 분사가 붙어서 기쁘게 함을 받은. 그래서 기쁜이 됐습니다. 뒤에는 기뻐하는 내용이 납니다. 형용사 뒤에 됐도 내용입니다. He likes me. 그가 좋아한다고, 마음에 들어 한다고 나를. 그것이 기뻐. Can you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 너는 이해할 수 있어? Everything, every, 모든 thing, 것을. 대신 여기서 관계대명사인데요.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명사 뒤에 대신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문장의 문법적 원인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관계대명사라 부르기도 하고 동격이 되시라 부르기도 하고 접속사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법학자가 되기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뒤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들이 말하는 모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앞에 뭐 중간에 뭐 대시라든지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은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누구누구가 뭐뭐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명사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해석했을 때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동사에 ing가 붙거나 또는 ed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 혼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I do 나는 do는 understand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같아. And they 그리고 그것들 그들은 새들 같아요. 새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I do.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I've lived. lived. 이게 have가 였겠죠? lived. live, live, lived. 과거 분사 앞에 have부터 갑니다.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 on 뭐뭐 위에서 또 무어. 황무지 위에서. with 뭐뭐와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왔어. for는 뒤에 시간이 나오면 동안입니다. so는 매우, long은 길게인데요. 매우 길게 또는 긴 시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그들과 살아왔어. sometimes, 가끔. I think, 나는 생각해. I am, 난 이라고, 뭐 이라고? bird, 새라고 생각해. or, 아니면, an animal. 동물이라고 생각해. 딱 뭐뭐가 아니라 a boy 사람의 소년이 아니라 at all 조금도 전혀 his smile이 his smile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소리가 납니다. 그의 미소는 was 이었다 the widest. EST는 가장을 의미합니다. most와 같은 뜻이죠. E가 있었기 때문에 ST가 붙였습니다. wide, 넓은.
가장 넓었습니다. 미소가 가장 넓었다는 얘기는 미소가 되게 활짝 피었다는 뜻이겠죠?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she, 주어, had ever seen 동사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겠죠? 그녀가 더 전부터 그리고 이때 과거까지 보아왔던 가장 큰 미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할 때 뭐뭐 중요 정도를 꼭 넣죠. 더 전부터 이때 과거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라는 뜻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잘 쓰지 않고 그때까지 보았던 가장 큰 미소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Explain, 설명하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How to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지인의 의무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plant 심다 식물을 심다. 어떻게 심어야 할지. The seeds 그 씨앗들을. Sudden 갑작스러운 suddenly 갑작스럽게.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I can help. Can help, 돕다. Can help, 도울 수 있어. You, 너를. Plant가 동사입니다. 심다거든요. 자,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 반드시 뒤통수 앞에 to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어의 기본 법칙인데요. to가 빠졌죠. 그 이유는 help 때문입니다. help는 뒤통수 앞에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합니다. then 그것들은 그 씨앗들이겠죠. Where's your garden? Where's? 있다. 어디에 있지 너의 정원은? Mary went red. Go and gone. 갔습니다. 빨간 쪽이 아닌 곳에서 빨간 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메리는 빨갛게 되었습니다. then 그때인데요. 그리고 나서 정도로 해석할 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색이 되었습니다. 당황했다는 얘기겠죠. She had never thought. Think the thought. 과거 분사 앞에 헤드가 붙었습니다. 더 전이죠. 그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뭐에 대해서. This, 이것에 대해서. Be going to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면 will입니다. 뭐뭐일 것이다. 무엇을 그녀는 말할 것인가? Could you keep? 자, 원래는 물어보는 두가 있어야 되는데요. 조동사나 비동사는 주어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ld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너는 지킬 수 있다는데, 너는 지킬 수 있어? keep, 유지하다, a secret, 비밀을 유지하다, 비밀을 지킬 수 있어? it's, it is, 그것은 이다, great, 큰 secret, 비밀이야. if, 만약 뭐뭐면, any 어떤도 원 사람 바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discover 발견하다.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 비밀을 아일인데요. 이걸 이렇게 아일이라 정확하게 발음을 하진 않더라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 이 발음을 약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I'll die. 알 정도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ll die. 나는 죽을 거야. 제가 볼때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메리가 좀 오버하고 있습니다. I keep secrets. 나는 지킨다, 유지한다. secret들 스츠 비밀들을 지킨다. 뭐 뭐에 대한 비밀이겠죠?
무조건 영어는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합니다. Old Wild, 야생의 birds, 새들에 대한 비밀을, and animals, 동물에 대한 비밀을. 어떤 동물과 어떤 새들요?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걸 설명하죠. On the moor, 황무지 위에 사는 새들과 동물들. So, 그래서 I can keep 나도 지킬 수 있어, 유지할 수 있어. Yours, 너의 것을. 너의 것이란 너의 비밀을 말하겠죠. To, 또한. Reply, 대답, 대답하다. Answer와 같은 뜻입니다. Y를 사촌 I로 바꾸고 ED를 붙였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I have의 줄임말이 말이겠죠. I've stolen. 제가 볼때 근데 이 읍 정도가 소리가 안 나도 steal의 과거형 과거 분사가 steal, stole, stolen입니다. steal, stole, stolen. 근데 과거 분사에 응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앞에 have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unstolen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 have가 있었겠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귀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훔쳤어. got it. 한 정원을. 여기서 have stolen 쓴 이유는요, 전에 훔쳤는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very fast, 빠르게. 비밀스럽게요. 빠르게 말했습니다. 시크릿 가든 27번째 수업이었습니다.